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지요. 이제 잠시 후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 주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에 많은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은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첫 왕이 세워지는 날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왕이라는 직함은 없었지만 왕처럼 백성들을 다스리던 직분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 사사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상왕과 같은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왕으로 세워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잡았으면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좋은 걸 왜 버립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울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요리사까지 대동하여 최고의 음식을 내어줍니다.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사무엘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내 나라는 길어야 100년도 못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